U23 아시안컵에서 중국이 일본에 패한 데 대해 중국 언론에서 또 한 번 좌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반 17분 일본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를 점했던 중국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전술은 황당했고 심지어 골키퍼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놓는 무모한 전술까지 선보이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음 상대는 한국이기에 중국 언론에서는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매체 소우는 17일 중국 올림픽 대표팀이 406에 기이한 전술로 놀라게 했다. 중국팀은 5년 동안 올림픽을 위해 연습했고 잘 준비됐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일본에 전반 8분 한 골을 내주고 17분에 일본 선수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 상황을 서술했습니다. 한 골 뒤진 채 한 명이 부족한 일본을 상대로 여전히 세 골 앞서는 듯 여유롭게 뒤로 물러섰다. 중국 팬들은 안달이 나서 벌떡 일어났다. 중국 대표팀이 일본에 0-1로 패한 후 정야호동 감독의 경기 전 발언을 되돌아보면 그가 겁쟁이였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경기 후 정야호동은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 팀에게 단 한 골만 내줬다며 이번 경기력에 만족했다고 말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정야호동 감독은 경기 전에 겁을 먹고 시합도 하기 전에 패배를 준비하는 것, 심지어 어떻게 하면 적은 점수차로 지고도 승리한 듯 계산하는 것까지 현지 코치의 치명적인 결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기 전에는 세 골차 이상으로는 지지 말자고 생각했는지 한 점차로 졌으니 만족스럽다고 한 듯합니다. 매체는 경기 내용을 보지 않고 결과만 본다면 이 점수는 대부분의 중국 축구 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점수이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한 점, 심지어 세 점의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은 열심히 노력하는 듯 꼼수를 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전엔 공세도 좋았고 후반 초반 몇 분까지는 절호의 단독골 찬스도 있었지만 이후엔 왜 욕심 없이 뒷걸음질 쳤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는 감독의 지시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나마 후반 46분에는 중국팀에서 가장 멋진 역습을 선보인 셰원넝이 혼자 쇄도한 후 슈팅했는데 이것이 골키퍼 선방에 막혔습니다. 매체가 가장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후반전 50분 이후 상황입니다. 중국 선수들은 50분이 지나자 의도적으로 공격 속도를 늦추고 일본 대표팀과 이른바 패스와 컨트롤 축구를 천천히 여유롭게 펼쳤습니다. 백패스, 산책카드 뛰기, 공을 패스하는 선수는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데 공을 받는 선수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았으나 결국 패스할 타깃을 찾지 못하고 패스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미드필더가 없는 독창적이고 이상한 포메이션, 즉 미드필더가 없는 406 포메이션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랐다고 했습니다. 수비 라인에 4명이 있고 나머지 6명이 모두 포워드 라인에 서 있어 미드필더에는 아무도 없는 모습입니다. 공을 잡으러 올라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가만히 서서 수비수가 공을 패스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포메이션과 전술이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왜 정야호동 감독이 선수들의 공격 속도를 높이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사실 정 감독은 자신만의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더 빠르게 플레이하면 상대에게 더 많은 압박을 가하고 상대가 실수를 하고 공을 내주기 쉬워지지만 이로 인해 우리 선수들도 쉽게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계산을 한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실수로 인해 더 많은 실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 5분 동안 정야호동 감독은 기가 막힌 교체를 단행하는데요. 바로 2m의 장신 골키퍼 자원을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 배치하는 교체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해당 매체는 내가 이기고 싶어하는 것 맞지, 내가 비밀 병기까지 사용하는 것을 보라고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야호동 감독이 5년간 준비한 전술의 핵심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매체는 5년 준비 끝에 이 정도 수준의 플레이를 하고 있다. 조율도 공격 루틴도 없이 선수들이 머리 없는 닭처럼 뛰어다닌다고 혹평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의 기사에는 생사가 걸린 전투, U23 아시안컵 비조 순위, 한국과 일본이 선두를 달리고 중국은 최하위, 다음 경기는 한국과 중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에 달린 댓글이 재미있는데요. 중국 축구 기자의 직업은 최고다. 경기 전에 미리 경기 결과 예측해서 기사 써놔도 됨. 각급 국가 대표팀과의 경기 결과는 뻔하다. 복사하여 붙여넣고 팀 이름을 바꾸면 된다. 개막전, 행사전, 명예전, 기차역행 등 쌍방의 실력이 대등해야 사활을 건 싸움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전사했는데 무슨 생사를 건 싸움인가. 한국을 이길 가능성은 절대 없어. 우리가 한 명 더 많아도 안 된다고 다들 잠이나 자. 두 번째 경기는 대패할 것 같다. 3연패, 승점 0, 득점 0. 성공한 감독의 지도 아래 세 경기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했다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2m의 장신 골키퍼 교체 전술에 대한 일본 언론에서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일본 매체 주니치 스포츠는 후반 88분 일본이 한 점 차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파격적인 전략을 펼치기로 결정하고 2m짜리 교체 골키퍼 진영을 포워드 라인에 투입해 선발로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골키퍼로 등록됐음에도 불구하고 12번이 새겨진 공격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2m의 키가 큰 이 남자는 골대를 노려 일본 팀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출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중 전투에서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고 논평했습니다. 여기에 달린 중국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일본 축구는 너무 후진적이어서 정야오동 감독의 진보적인 축구 컨셉인 두 명의 골키퍼 전술을 이해할 수 없다. 일본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사람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며 앞으로도 다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번에 남자 대표팀이 골키퍼 4명을 배치했던 것도 당연하다. 알고 보니 중앙 공격수가 있었다? 진심 온 세상에 부끄러워진다. 그의 공격수 유니폼이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이 전술이 미리 준비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중국만의 비밀 무기다. 골키퍼로 이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정야오동 감독밖에 없다. 야오밍도 중국팀 공격수로 기용될 날이 머지 않았다. 사류 선수와 우리 코치와의 조합인데 어떻게 경기가 될까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교체된 골키퍼가 스트라이커로 나와서 여기저기 뛰고 있을 때 양손으로 공을 잡을까 걱정됐다. 그는 항상 공을 갖고 덩크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렵나요? 라고 묻습니다. 중국에도 크라우치가 있다. 다음날 일본 대표팀은 정야오동 감독을 자국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임명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흐흐. 이 전술은 일본팀의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었다. 300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거대한 변화. 전술 마법사. 라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축구 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축구 해설자 루종이야는 저는 이 장면을 게임에서만 봤어요 라고 했고, 언론인 왕지성은 정야오동은 정말 전술의 천재다. 11대10의 경우 후반에도 계속 수비수를 바꾸더니 이제는 2m짜리 골키퍼를 센터로 교체했다. 포워드 골키퍼 라고 말했습니다. 샤오난 기자는 중국과 일본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보고 나니 정말 무슨 비난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선수가 한 명 더 있다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인 자오이는 중국팀이 대부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에도 동점골을 넣지 못한 것이 아쉽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잡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한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일본은 사실상 공 소유권을 포기하고 전반에 걸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 걱정이 됐다. 이 일본팀이 파리에 갈 수 있을까요? 정지된 느낌이에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축구 관계자인 수지양은 마지막 10분은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장면이었어요. 정야오동, 헤헤. 축구 전문가 한차오성은 전국 올림픽에서 일본에 0대1로 패한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젊은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한 후에 감독님이 시도해보고 골키퍼를 공격수로 기용하셨다는 건가요? 벤치에 센터가 없나요?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골키퍼를 센터 포워드로 두자. 이건 경기 전 특별한 배치인가? 아니면 일종의 게임 이스터에그인가? 10명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해도 이렇게 플레이하진 않겠죠?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라며 비판했습니다. 최근 중국 마라톤에서 케냐 선수들과 짜고 중국 선수 1등 만들어주기가 사실로 드러나며 스포츠계 전반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축구 역시 30년간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회보하고 있다는 게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중국 축구의 현실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